이 그림은 그 입술을 그렸고 푸른색으로 표현했습니다. 아, 이것은 인류가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사소통하면서 그 사회에 규칙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되고 해가지고 오늘날 문명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. 아, 본 그림에서는 그 침묵을 나타냈는데 그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사회가 성장했지만은 또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인류 간에 분쟁이 생기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 목격해 왔습니다. 그래서 이 침묵, 우리가 할 일을 다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 분노를 줄이고 참아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는 그 침묵하고 난 후에 그 상대가 또 반성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또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하는 그런 속담까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남에게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많이 이렇게 침묵으로 듣는 습관을 갖는 게 우리 사회의 큰 보탬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이런 작품을 그려보았습니다.